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연구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육체의 고난. 베드로 전서 4장 1절과 2절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과 2절을 펴서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무엇을 그쳤습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7절 보시겠어요? 이제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육체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죄를 그쳤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를 그치자.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남은 때를 살자 하는 이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실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엔 각 사회마다, 나라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고, 가정에게도, 그 교회에게도, 그 나라에게도, 그때 세상 전체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종종 있다는 말을 제가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에 한번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유대 교회 시대에, 그렇죠?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각 모든 시대마다 사실은 빛의 전달과 그 빛을 어느 정도까지 거절했는가 하는 데 따라서 계속해서 은혜 시간의 마침이 계속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도 그 당시에 은혜 시간이 마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물론 그 자기들이 살때 자기들이 사는 그 당시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이때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에 굉장한 핍박과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시련인가 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네로 황제는요 건축가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폭군이었죠. 그러나 새로운 건물 짓는 건물 이 건축의 광이었습니다. 이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가. 그래서 이 로마 시가 전체를 좀 뜯어 고치고 싶었습니다. 자기 때. 좀 공로를 좀 세우고 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외국에서 이 조공들이 계속 들어와서 돈은 있는데 이 로마 시를 전체를 좀 뜯어 고쳐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을 좀 질러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네로가 사실은 로마 시에 큰 방화,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원성이 높아지자 이제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블레임을, 모든 원망을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위한 핍박이 그 당시에 일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 로마를 향한, 그 당시 사회를 향한, 그 당시 네로의 왕과를 향한, 또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
이거를 주님께서 없앨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없애지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고난 줄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오히려 정말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 은혜 시간이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슨 육체 고난을 받았습니까?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를 끝마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십니까? 너무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육체의 고난들이 와요. 어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이곳에서 터지고 저곳에서 터지고 마귀가 가만 놓아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수하에 자기의 컨트롤 속에 없는 영혼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가만히 그 불편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서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마귀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나라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아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 와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와서 나를 쫓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굴복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우리한테 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매일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굴복하면 반드시 육체의 고난이 오게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겠어요. 십자가 우리한테 와요. 여러분, 십자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십자가가 어디서 올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와요. 그 즉시로 순간적으로 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생기는 마귀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 생애에 예수님 같은 그런 핍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왜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마지막 핍박이 짐승의 표가 아직 없는가?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던 핍박이 지금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초대교회 그들이 행한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거룩하게 살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생애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반드시 고난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은 죄와 싸울 때 생기는 고난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부인할 때 생기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생기는 육체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 5장. 좀 가서 보실까요? 히브리 5장을 좀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경외하셨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서 놀라셨어요. 어쩌면 저렇게 거룩한 생활을 인간의 육체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 예수님께서 쉽게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사시고 깨끗하게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죄 없이 사실 때 그의 육체 가운데 이르러 오는 고난들을 매일 경험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한 명도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잠잠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의롭게 살다가 받는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들을 받죠. 그거 말고 여기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다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기록한 책인 시대소망 7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7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예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다. 아,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생애는 정말 긴 생애였습니다. 거룩한 생애를 살면서 마귀의 공격이 제일 표적이 되는 생애가 33년 반이었으니 얼마나 긴 생애였습니까?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어떤 자녀도 우리 구주가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런 육체의 고난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을 자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죄를 그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우리 구원의 근원이고 거룩함의 근원이고 우리의 완전함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해 살고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 살고 여러분, 내가 정욕을 부인할 때 오는 고통, 내 욕심을 부인할 때 오는 고통 말이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건 주의 뜻이 아니다, 그걸 버리는 고통 말이에요. 팔을 잘라버리는 고통, 내 눈을 빼버리는 고통 말입니다. 내 의지를 굴복하는 고통, 내가 그 죄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이 솟아올라서 견딜 수 없을 때 정말 이 팔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내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경험 아니에요? 너희가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팔 없이 한 팔만 가지고 하늘 것이 낫다.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성한 눈으로 하늘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어버린 다음에 하늘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거는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의 욕심을 버릴 때 오는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포기할 때 얻는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자는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고통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반되고 어긋날 때 그때 내 뜻을 굴복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줘요. 아파요, 그것이. 힘들어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죄의 습관을 끊는 것이 왜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쟁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꺾을 때 오는 그 고통. 그렇게 내가 내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내 죄의 욕심을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하고 내 뜻을 주 앞에 굴복하고 드릴 때 그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시련의 고통. 그것이 육체의 고난이에요. 어떻게 이런 육체의 고난 없이 우리가 하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그런 고난이 없이 어떻게 감히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 염치 없는 짓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염치 없는 짓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값싼 은혜가 잘못됐는지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책 88페이지와 8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그리스도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의 가문을 이유로 그를 멸시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너희 어머니가 몰래 바람펴서 너를 잉태했다면서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추한 얘기를 들었어요. 유년 시대에도 그는 그들의 조롱하는 표정들과 악의의 속삭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그가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그의 형들에게 양보하였더라면 그는 완전한 모범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아슬아슬해 예수님의 생애가. 예? 따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가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더라도 사탄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까닭에 마귀는 예수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어서 그를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련 주는 것입니다. 신을 주어서 괴롭게 만들어서 그만 낙심해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 알겠습니다. 예 하고 너무 순종해서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괜찮은 모양이다. 어렵지 않은 모양이다. 일을 더 줬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들을 초월하여 사셨다. 여러분이시여, 육체의 고난들을 이기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고 피하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의 고난들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의 육체 고난보다 오히려 하늘이 주는 평화와 즐거움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사는 길이 가장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는 난폭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모욕을 참을성 있게 견디셨다. 얼마나 육신적인 고통이 예수님께 많았겠습니까?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는 죽어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넌 아버지 뜻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육체 고난을 가지고 무엇을 그치자? 죄를 그치자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왜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 당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어떻게 화형당해 죽고 사자밥이 돼 죽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어요. 교회 핍박 때문에 은혜 시간이 지나가요. 그때 타협하는 자와 신실한 자,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갈라졌어요. 그 당시에 만물의 마지막이 그때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오는 짐승의 표의 환란을 보면 이제 뭐가 오는 것입니까? 교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요. 은혜 시간이 끝나요. 그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받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말합니다. 근신, 정신 차리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신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아까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죠. 1절을 가져보십시다. 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신 이유를 좀 살펴보십시다.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오, 이 교회가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되는 시험을 받게 돼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나니까 그 당시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을 주장하고 죄 없음을 주장하고 흠이 없음을 주장해요. 지금 베드로가 왜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이 교회에 가까우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 말씀인지 몰라요. 2장 보십시다.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무엇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 이제 엄청난 시간이 지금 다가와요. 이방들에게 정말 선한 일로 증거해 보이는 때가 옵니다. 핍박을 통해서. 19절부터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이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폰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이 예수님의 육체 고난 받은 예수님의 모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름 받았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의로운 생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극치기 위해서 육체 고난 받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우리가 조금만 거짓인 걸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슬쩍 사기를 치면 잘 살 수 있어요. 속이면 잘 살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왜요? 부정직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의롭게 살려고 선택하면 육체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의로운 생활과 거룩한 생활에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보상 때문에 삽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잘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50배, 60배 축복하시고 하늘에서도 영생으로 보상하시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부르심만 주실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있든 말든 의에 좋은 보상이 있든 말든 그건 관계없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고 의롭게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3장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4장 12절부터 보십시다.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육체 고난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 그것을 원합니다. 정말 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 정말 주의 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셔서 고난 가운데 육신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길 저는 원합니다. 주의 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시길 원합니다. 네로 황제의 고소 때문에 로마시의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돌림으로 억울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시험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다. 육체 고난이 온다. 너희의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에 선한 행실 때문에 고난받도록 해라. 너희가 고난받을 때 그때 너희 속에서 죄와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너희 잡아올 때 오 잡고 보니까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너 이런 잘못을 했네 이렇게 속였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하면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 생애 가운데 죄가 없어야 돼요. 전혀 남들이 우리 속에서 찾을 고소할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얘기를 아시죠? 쿠오바디스 이 쿠오바디스라는 말은 이 라틴 말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쿠오바디스 이 이야기가 이제 소설로 나왔고 또 영어로 나와서 옛날에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쓴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 로마에서
한창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이제 막 사형시키고 막 이 불에 태우고 가는 그럴 때 말이죠. 그때 교인들이 이제 베드로를 빨리 도망가도록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빨리 이제 변장을 하고 좀 머리에 뭘 쓰고 지금 이제 한 언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저쪽에서 자기가 비슷한 옷을 입고 만도를 두르고 머리에 뭘 쓴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른 가다가 슬쩍 보니까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그리워하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이 이야기는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 있던 전설 가운데 나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르죠. 주여 구원받으소서.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난 지금 피해가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 내가 피하니 나라도 가서 내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피하니 너의 자리를 나라도 가서 채워야지.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시에 가서 그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인지 모르지만 그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언덕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구세주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 죽는 사람의 손을 왜 못 들어주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15절부터 베드로전서 5장 14장 15절부터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우리 말이죠. 자주 말이죠.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 받아요. 싸움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무엇을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러분 이런 환란이 올 때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교회 교인들에게도 지나가지만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심판이. 그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랬어요.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을 보십시다. 이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마지막 환난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습니다. 좀 안감도 그런 생각이. 그 이유는 제가 환난을 잔초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 올 건 속히 와서 교회가 좀 빨리 속 가지고 말이죠. 가라지가 빨리 나가고 폭풍이 좀 빨리 불어서 좀 흔들려서 좀 교회가 순결케 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속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속히.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그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우리가 괜히 말하죠. 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우리가 얻는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나를 굴복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육체 고난을 당하며 남은 때를 살 때 그때 남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않는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 수 있어요. 초월하는 것이에요. 초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 어머니는 찬송 가운데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늘 고생하여도 읽을 때 이렇게 늘 자 좀 길게 해야 돼요. 늘 고생하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 시적으로 읽으려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기 있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데 어떻게 항상 빛을 하늘 빛이 항상 내 앞길에 있어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것이 육체 고난 받는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늘의 평화의 경험이고 구원의 즐거움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길은 밝은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요 그게? 타협하고 마음이 어두운데 어떻게 보여요 그게? 여러분 안 되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찬송가는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운 찬송인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윌리엄 스왈런 목사님은 1892년도에 한국에 가서 48년 동안 일하던 한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분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이 찬송가를 쓴 분이 한국으로 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1892년도에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이 터지다 나중에 추방당했어요. 이 목사님이 추방당한 다음에 그는 초대 한국 기독교에 터전을 놓은 사람들이 그 가난과 일제 핍박 속에서 교회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이죠. 그들이 의롭고 그렇게 살고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고난당하며 살던 그들의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슬픔을 기억하고 그가 하루는 찬송가에 가사를 지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그 고통을 기억하며 쓴 가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가 여러분 아셨어요? 옛날 이 세계 전체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초대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의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윌리엄 스왈런 목사가 이 가사 쓰고 나서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했던 민요인 애니 로리 따라라라라라라 이게 애니 로리라는 건 민요예요. 그 곡조에다가 이 가사를 붙여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크게 위로를 주었으며 애창곡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시 우리는 육체 고난을 이해해야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시편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0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여러분 남은 때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얼마를 살겠습니까?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야 그저 한평생이고 잠깐 있다가 갈 안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았은즉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의 육체의 고난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우리를 굴복하고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포기할 때 오는 의로운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선택할 때 오는 육신의 고난으로 우리 생을 채우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으로 고난받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구원 얻게 될 수 있게 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옛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은혜 시간이 지나가는 때가 곧 이르러 오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 쓰신 말씀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깊이 이 시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참으로 고난에 들어갈 때에 세상이 우리 속에서 죄를 발견치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